Live.이따가 필라테스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가려고 해요. 어디가 나지? 그 시작이 없어.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짠! 필통! What's in my pencil case?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구리 연필인데요. 그립감이라고 하죠?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공돌이니까. 하지만 귀여우니까요. 귀여운 걸 위해서라면 제가 이걸 소개를 안 했나요? 여기 뒤에 도장이 있어요. 찍고 시작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제일 제 최애고요. 그린 파일이 있는데요. 초록색 스티커도 사서 붙였어요. 리얼리티를 촬영하기 전에 미팅을 했었는데요.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엄청 어필을 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일주일에 4번 봤거든요. 오. What did you get up to at 문법 공부를 위주로 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회화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왜 틀렸구나, 이렇게 틀렸구나 이런 걸 연습을 하고 글로벌 팬분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치지 않고 제 단어로 전달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 출근 완료! 언니는 제가 아마 오는지 모를 거예요. 보이세요? 공부하고 있는 유진님 보이세요? Hey girl! 회사 온 김에 잠깐 응원하려고 왔더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녕. 이거 어떤 거에 가는 거지? 한번 브리핑해주세요. Yeah. Let me start. Okay. I was studying about social life. Yeah, social life. When we meet other friends. Okay, what was your favorite phrase about it? Hang out. Hang out? Let's hang out. Yeah, let's hang out. 어, 완전 잘하는데? 많이 들었죠? 네. 끝말잇기? 영어 끝말잇기? Hang out. Tree. Enjoy. Why? Eugene. Eugene. Digin. 아, 나 그거 해보고 싶었어. 어떻게 digin 할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스냅하면서. 오케이. 가능? Let's begin. 어떻게 우리 유튜브 찍는 것 같아? 어. Let's begin. Begin, begin. 이거 우리 거야. 이거 하면 안녕 줄 거야. Eugene's English class였습니다. 힘이 됐죠? 아니요. 어머. 힘이 됐잖아요. 저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힘이 됐잖아. 힘이 됐어요. 우리 선생님. 이게 습관이야. 카메라 보면 예쁜 척하는 거. 아니 일단 V를 드는 게 습관이야. V.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터디 윗미를 이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이 언니가 저한테 선물해준 귀여운 파일이에요. 제가 또 이 캐릭터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영어 교재들, 가사지들, 데뷔곡들이에요. 샤프, 삼색 볼펜, 컴사. 이것도 레이 언니가 준, 이거는 심지어 지워지는 볼펜이에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랍니다. 이것도 레이 언니가 선물해준 건데요. 앞머리 고정 핀이에요. 그리고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예쁘게 접어가지고 필통 안에 넣어놨다는 사실. 까까가 하나 더 있네요. 레이 언니가 티라미수 초콜릿이었는데요. 피로회복이 딱 돼요. 끝!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글이 여기에 써 있어가지고 인사는 안면이 되고 인맥이 된다. 저는 인사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해야 되니까 인사는. 부패 감시 기능 강화, 정실주의, 연고주의, 근절 방법. 이렇게,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아 잠시만 다시 엔지 다시.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이것은 리즈의 찐추노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랑 한번 친해지면 좋은데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긴장이에요. 밥 시킬 때도 긴장을 하고요. 이제 데뷔 쇼케이스 무대는 진짜 죽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 진짜 큰일 났어요. 청심환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날. 청심환 먹었어요? 청심환 먹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아직은 괜찮고요. 팬쇼핑 이렇게 해야 돼.
저만을 위한 카메라를 주셔가지고 이 카메라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유튜버처럼 내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리, 아이, 스까지 리즈를 붙였고요. 이거 제 카메라예요. 제 카메라. 곰돌이 젤리. 당 떨어질 땐 초콜릿이죠. 초코. 어머,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거?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이런 비즈 파츠를 그냥 붙일게요. 잠깐만. 못하겠어. 어떡해. 아, 잘하고 싶은데. 오. 귀엽다. 할 수 있지. 비즈 같은 것도 채우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 리즈의 찐친 노트,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볼게요. 성공적인 찐친 노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어, 진짜로.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짠!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거린다. 우리의 떡, 띡띡꿀. 띠끌 뭔가 발음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안녕, 나는 레이야. 반갑습니다. 그러셨구나. 언니! 뭐해? 아니, 속담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띠끌. 띠끌은 엄청 조그만 먼지 같은 100원씩 모아서 네. 만 원이 되는 거지. 조그만한, 아, 조그만한 것도 모으면 큰 게 된다. 큰 게 된다. 띠끌 모아 태산 절약하자. 오, 언니 왜 이렇게 아세요? 아세요? 생각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나 국어를 제일 잘했어. 그나마? 그나마라니? 너 언니한테 못하는 말이었구나. 성낸다. 성낸다. 화낸다. 방금 내가 한 게 성낸 거야. 아, 언니가 잘하는 거?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러지? 아, 또 뭐 가르쳐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벼룩의 간 빼먹기? 왜 간을 빼먹어? 닭가슴살을 먹고 있어. 하루 종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 닭가슴살. 근데 내가 그 닭가슴살 한 입 달래, 너한테. 주면 안 돼? 그러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뭘 가져가냐. 아. 똑똑하지? 너무 이해 잘 되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 나야. 나 완전 신조 천재잖아, 신천. 근데 HRV가 뭔지 아니? 아니요. 와... V. 헐. 레이야, HRV. 여러분, HRV.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냐면, 뒤집어서, 사, 랑, 해. 대박. HRV. 뭐라고? HRV. 삥. 저기 뭐예요? 저기요. 저희 촬영 중이거든요. 학생, 학교 가서 공부하세요. 에빼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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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빼. 애교 빼. 뭐냐면 애교 빼면 시체. 너무 귀엽다고. 애교 너무 많다고. 아이브에서 에빼시는 누구죠? 아이브의 시체. 원영이? 원영이? 가자. 아니. 비담. 아, 이거 좀 알 것 같아요. 뭔데? 비주얼 담당. 누구야? 언니. 유진 언니. 뭐야! 난 몰라. 난 뻔해, 이 언니. 나 근데 이건 처음 들어봐. 이게 뭐야? 박박. 박박. 와, 진짜 박박이다. 유진 언니 박박이다, 이런 거? 뜻이 뭐예요? 대박이래. 진짜 마지막. 만반잘부. 많은, 반은, 잘, 부탁. 맞아요? 부탁만 맞았어. 아. 만나서.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만반잘부. 만관부 알아,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언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치? 재밌지, 언니랑 공부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좋아요. 비담, 레이, 유진, 만관부, HRV. 안녕. 가을이 오면 단독 코너 박수. 감성감성한 모먼트들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시는 또 저만의 감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비슷한 감성을 가진 친구예요. 레이.
짜라짜라. 첫 번째 손님으로 나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영광이고요. 아가씨처럼 옷을 아가씨처럼 좀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 맞아요. 여기 또 포인트 여기 리본 있으시잖아요. 개환 리본이에요. 감성감성한 토크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편지를 줬었는데 인생 약간 두 번째 사는 것 같이 사람 마음에 와닿는 글을 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서 아싸 언니 감성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뭔가 둘이 잘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런 게 우리 둘이 좀 완전 감성적인 하고 맞아요. 후보 한 명은 좀 있긴 있어. 누구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진 언니? 오 맞죠? 맞죠? 밝고 네.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맞아요. 감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나머지 친구들은 나 no, 들어올 수 없어! 일단은 저희 둘이 제일 감성즈 약간 감성이 폭발하는 날이 있는데 가끔 오. 음악 앱을 열어가지고 듣고 싶은 노래를 딱 틀어놓고 핸드폰 화면 녹화를 하고 창문 쪽에다가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거든요. 감성 타임이거든요. 그게 바로 저만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 잘 못하네.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요? 어. 일단 동물 목도리 동화배? 아니 왜 날 괴롭혀. 아니 빨리 쓰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ASMR 마이크인데요. 오케이 시작. 감성. 제목 가을. 불현듯 왔다가 불현듯 사라지네. 찰나의 별처럼 또는 팡 터지는 폭죽같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고 싶다. 돌아보니 그리운 사계절처럼 없어지니 쓸쓸한 가을처럼. 이렇게 너무 감성인데? 가을이 찰나의 순간 사라지지만 그 순간이라도 뭔가 기억에 남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성이었어요 바로 이게. 감성. 가을로그 어떠셨어요? 게스트 말고 앞으로도 쭉 그냥 출연하고 싶어요. 오 내가 안돼 안돼 공방 사랑 사랑합니다. 짠! 여러분 제가 하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겟레디 윗미를 하려고 펼쳐봤습니다. 제 별명이 있어요. 메이크업쌤이 잘 불러주시는 별명이 있는데 효녀거든요. 효녀? 메이크업이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효녀 효녀 막 이러시는데 번진 거를 좀 잡아볼게요. 저 피부는 이 정도로만 잡아주면 되고 이 많은 컬러 중에 제 픽을 당한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통통하고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생기 있게 러블리한 느낌 해볼게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해줘볼게요. 원래 입술색이 되게 진해가지고 립스틱이나 뭐 립 틴트를 따로 바르지 않고 생 입술에다가 요 립 플럼퍼만 바르는 게 제 취향이 되었습니다. 찐 애정템. 완전 100% 글로시파예요. 보이나요? 제 약간 루틴 같은 걸 말씀해드리면 전 진짜 바로 씻는 멤버예요. 씻고 기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숙소 잠꾸러기와 일찍 일어나는 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꾸러기는 저고요. 전 12시까지 쉬는 날엔 꼭 자줘야 되는데 멤버들이 생각보다 너무 아침형 인간들인 거예요. 대신 저는 잠이 많지만 지각 같은 거나 꼭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시간 맞춰서 알람 잘 듣고 일어납니다. 유진 언니가 한때는 진짜 알람도 못 들었거든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내 심 속으로 성장했다 우리 모두. 잘 레슨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리즈의 찐친노트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인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왕감자송입니다. 오! 동...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러워.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무때무게죠 이렇게 하는 건데 동글동글 왕감자 이런 느낌 트로트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연습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즈의 찐친노트. 첫 게스트부터 아주 엄청난 분위기를 모셨습니다. 짠! 짜잔! 안녕하세요. 제가 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잘 못하겠어요. 진짜요? 찐친노트 인트로를 한번 찍어보자, 같이. 아, 오케이. 겸. 리즈의 찐친노트. 찐친노트 하고. 야, 벌써 못하겠어.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아, 벌써 못하겠어. 오케이. 자, 도와주세요. 도와줄게요. 자, 리즈의 찐친노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뽀뽀도 해주세요. 윙크도 해주세요. 이응 괜찮죠? 지영이 네. 근데 옆에서 잠깐 숨소리가 안 들려. 너 숨 쉬고 있었던 거 맞지? 하나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도 비록 숨은 안 쉬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친구 다 됐네 카메라랑. 내 단짝 친구야. 안녕하세요 리즈의 찐친노트. 안녕하세요 리즈의 찐친노트.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어. 리즈의 찐친노트.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리즈의 찐친노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왜 잘했어? 야 괜찮아. 다들 잘했어요.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하나를 못하겠지요. 좀 더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 갈고 닦으면 아주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지금 하는 거 어색한데 막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친해지라고. 저는 뭔가 원영이는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왜? 지치고 힘들면 좀 다운될 때도 있고 뭐 되게 업될 때도 있는데 얘는 진짜 항상 똑같은 거예요. 신기했어요. 근데 기분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힘내고 있는데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진짜 사람 아니야. 이 친구는 사람 아니고. 오늘 원래 몇 프로 정도 친해져 있었어? 이 리즈캠이랑? 20? 20%? 25? 너무 잘해서 한 70, 80%는 된 것 같거든?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안도가 돼? 예. 예. 따다. 어때요? 어때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아이브의 숙소입니다. 저희 숙소 첫 공개잖아요. 근데 손에 뭘 준비하신 거죠? 이거요? 우리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라이엇 게임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기억나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레이가 라이어가 걸렸어요. 너 라이어 같은데 이러면 아 진짜요? 약간 이렇게 아 우리가 그렇게 재밌는 편은 아니구나. 우린 굉장히 착하고 순한 친구들이라는 그룹이구나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재밌게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얼마나 유즘인데요. 얼마나 유즘 그룹. 알죠. 자, 가져가세요. 안 보이게 열어. 근데 난 항상 라이어 걸릴 이거 할 때마다 라이어가 되고 싶어요. 익숙한 인물이에요. 오케이. 되게 까다로워요.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뭐야? 호불호가 있어요, 되게. 호불호가 강해요. 정확한데? 너무 정확한데? 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 저는 너무 러브러브하죠. 몸시에 관해서도. 그 사람 자체가 호불호가 강하다 안 좋았어. 몰랐잖아? 호불호가 있어요. 언니죠? 아, 언니야, 언니야. 아,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올라타야 돼. 뭔지 알지? 아, 알겠다. 알겠지? 인정이야. 인정이지? 인정. 우리가 한번 인정할게요. 남들과는 다른 템포의 유형의 사람이죠? 저는 그냥 현실적. 잠시만. 야, 언니 뭐라 처음에 했어요? 뭐라 했죠? 되게 익숙한 사람이야. 방금 제스처 봤어? 언니 아닌 것 같아. 뒷사람이 앞에 거 뭐 맞춘 것 같은데? 근데 영화에 좀 잘한 것 같아, 그치? 왜 잘해? 애가 다이어여서? 너 뭐야? 너 맞췄어? 난 유진 언니 같아. 언니가 살짝 약간 애매하게 했어. 언니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너가 뭔데? 막내 특권이다. 안 해. 알겠어. 기회 줘. 제발 줘. 나 유진 언니 할래. 내가 왜? 하나, 둘, 셋. 유진 언니. 당신의 라이어가? 아닙니다. 나 먼저 해.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잘 얘기를 안 해. 아, 나 가을 언니 약간 지금 쳐왔어. 아니, 난 진짜 알아. 나 진짜 안다고. 아니, 나는 가을 언니가 왜 언니라고 확신했냐면 익숙한 사람이야. 익숙하잖아. 그냥 나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방금 들었어요. 익숙하잖아. 자, 꿀리지 않는다. 응? 야, 얘다. 뭐야? 저요? 야, 얘다. 뭐야? 됐다. 나 거짓말 못해요. 얼굴 좀 빨개진 거 같은데? 아, 지금 오해하려고. 좀 신경 안 써보지 마. 야, 됐다. 보지 마세요. 끝났다. 하나, 둘, 셋. 리즈 언니. 당신은 라이어가? 아닙니다. 뭐야? 나 진짜 아니야. 가을 언니. 아니야. 하나, 둘, 셋. 당신은 라이어가? 나연아. 왜? 왜지? 나연아. 까다로워요. 이거 뭐야? 아, 나 알았지. 얘 하고 나서 알았어. 주제 듣자마자 감이 왔어.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나. 그래서 익숙합니다 했는 데 난 거야. 예진 언니 너무한 거 있었네. 그래 올라탄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예리해. 아. 올라탄다. 아니 오늘 언니랑 그 얘기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해. 아 라이브 아니네. 너다. 이 고단수. 이게 일 수도 있고 이래서 얘가. 얘 중간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안내해준다 가위바위보. 봐줬다. 아 이사 일단 보류. 돈이 많이 들어. 이것을 좋아하고 이거랑 친해요. 무서운 존재다. 항상 좀 함께하는 것 같아. 언니 연기한 거 아니지? 항상 항상 좀 함께하는 것 같아. 원앤투앤이었거든요. 원앤투앤. 항상 원앤투앤. 오케이. 이 친구를 최근에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레이 보류. 어, 레이 약간 보류. 레이 약간 보류. 자, 저는 오늘도 했어요. 했다고? 오늘도 썼어요. 레이 이서 보류. 자주 써요. 굉장히 자주 써요. 원래 제가 싫어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좀 좋아한 것 같아요. 레이야 너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잘. 아니? 아닌데? 네. 자, 이거 좀 맵지 않아? 아닌데? 이거 딱딱해 아니면 말랑말랑해? 딱딱해. 아유 딱딱해. 왜 웃어요?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아닌데. 아니야? 몰라. 야, 너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제. 너무 귀여워. 지목해봅시다. 하나, 둘, 셋. 레이! 아니라고.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미안해. 화났어, 화났어. 나 화났어. 미안해. 레이 화났어.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레이. 미안, 미안, 미안.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아니라고.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고. 너 아니야? 아니라고. 너 아니야? 다음,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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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 라이어가? 맞네. 맞네. 대답 아, 못하네. 맞네. 야, 야. 그리고 언니한테, 언니죠? 너 진짜 뻔뻔하다. 어, 언니, 잠시만. 왜 말이 바로 안 나오지?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맞춰봐, 이소야. 맞춰봐. 카메라? 오. 오. 필카. 오! 카메라! 카메라! 맞아. 맞아요. 와, 이거 근데 진짜 떨린다. 아, 제발 나 라이어 걸려라. 아, 나 또 라이어 아닌 것 같아. 같아? 아, 라이어 아니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 수도 있어. 어, 언니다. 언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처음.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줘, 넘어가줘. 나도 말할 기회를 줘. 오케이. 4, 4. 1, 2, 3, 4. 4. 일단 레이. 레이 언니. 아, 레이 언니, 레이. 레이 언니? 레이 언니? 나 집에 보내줘. 집이야. 여기 집이야. 여기 집이야. 일단 레이. 저는 별로예요. 저는 별로예요. 어? 야, 얘 나. 진짜 고생 레이야, 많았고 레이야 고생 많았고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언니가 잘 챙겨줬어. 그러니까 리더 언니 잘했어야지. 미안해. 몰라줘서 미안해. 한국어가 아니에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나는 너무 기다려져. 저는 간절한 거죠. 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레이야,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다 답을 말해주세요. 데뷔. 말하세요. 데뷔가 별로세요? 맞아, 데뷔 별로예요. 레이가 별로냐고요. 네, 너무 당당하게 별로야. 별로야. 별로예요. 저는 별로예요. 충격 발언. 레이 데뷔 별로다. 이건 안 할. 언니 근데 포는 왜 포예요? 데뷔 준비까지 4년.
아 언니 진짜 언니밖에 모르는 거 아세요? 아니야 나는 너네 연습 기간 다 한다고. 다 한다고. 아니 아는데 다 한다고. 다 한다고. 다 한다고. 어 가을 언니의 템포에 못 따라가겠어. 야, 진짜 좋았나. 개그맨 나만의 개그맨. 아 너무 개그맨. 아,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었어. 유재미였어. 유재미네. 유재미였어. 우리 완전 예능 아이브였어. 그때는 우리가 조금 힘들었나 보다 연습하느라. 네. 우리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재밌게 퇴근해 봅시다. 둘 셋 아이 수고했습니다. 너무 웃겨. 김레이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어떡해. 레전드 찍었죠. 데뷔 별로. 데뷔 별로. 야, 미안하다. 우리 나왔어야 했는데.